흔한 그 천사를 모면한 가정들은 천우 신조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사로 생때가 된 자식들을 잃은 가정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내 자식은 그 천사를 모면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식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기도일까요? 아니, 아니, 절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날의 참사는 어느 집 자식들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빌부터 운운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망언을 쏟아내는 사이비 목회자들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떤 정체불명의 힘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방조하기들이여, 그리하여 그 부부들과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안긴 이들이여,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은 이들이여, 당신은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두렵지 않은가 선하고 무고한 이들의 피눈물 어린 고통의 대가는 이제 가락한 당신들의 차례로 돌아가야 마땅치 않은가? 단언하건대 선량한 이들의 피눈물 어린 고통의 대가는 이제 당신들이 받아야 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대한민국 전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맞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살인정권! 살인정!